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는 비교적 어려운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고용보고서 여파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도 또 이 고용보고서가 탄탄하게 나오게 된 건데요. 이번에 실업률이 미국에서는 5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단기간에 올라갔던 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의 큰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도 또 반영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긴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밖에 연준 의원들 또한 이 매파적인 기조를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시장이 오를 때는 방심하면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 이 전략이 있죠. 현금 보유 전략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투자금 중에 20%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안정감 있게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시장이 오를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내 종목도 올라가다 보니까 집중 투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혹은 시장이 빠졌을 때 대응을 하려면은 현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현금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묶여 있거나 혹은 손실이 계속해서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에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도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주식 빨간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진행할 강의 학습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재무제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학습지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요. 질문도 남겨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재무제표를 진행을 할 건데 학습지를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간절하게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학습지 준비해왔습니다.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학습지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이 학습지를 통해서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지 받아가는 방법 간단한데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남겨주시면은 링크가 보내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전략도 제시해드리고 있고 관심주도 드리고 있고요. 또 리포트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세에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정보를 더 드리고 싶어서 매주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도 진행이 됩니다. 10시 반부터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 재무제표 강의 진행을 하면서 기업가치 평가 지표도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기업가치 평가 지표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는 그 기법까지도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평가 종목들 투자하는 방법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무료 방송도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주식 빨간펜 강의를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재무제표 강의를 들었었죠. 재무제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재무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재무제표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들도 복습을 해보고 현금 흐름표 말씀드리다가 끝났는데 오늘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에서는 이렇게 5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트에서 보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어요. 우선은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 항목으로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카롱 가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만약에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마카롱 가게를 열려면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자본이 5천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5천만 원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채가 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은 1억이기 때문에 자산은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이 마카롱 가게 기억을 하시면서 재무 상태표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유형 자산 얘기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형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무 상태표를 보는 방법을 잘 아신다면은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경기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도 같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이 있잖아요. 실적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손익 계산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손익 계산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익 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알 수 있고 수익과 비용 정보를 제공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카롱 한 개에 2,000원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를 팔았을 때 2,000원이에요. 매출액은 2,000원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죠. 마카롱의 재료값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마카롱 한 개당 드는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마진이 1,000원이 남게 되겠죠. 이게 바로 매출 총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비용과 판관비를 뺀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요. 영업 외 비용을 빼고 거기에다가 법인세를 뺀 게 당기 순이익, 말 그대로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떤지 보고서를 통해서 손익 계산서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들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본 구성 항목별 변동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도만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 흐름표를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 흐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에도 패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패턴이 있었잖아요. 이 패턴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고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패턴을 통해서 차트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더라고요. 근데 현금 흐름표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만 알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기업이라던가 관심 있는 기업이 부실 기업인지 혹은 우량 기업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주제에 2탄이라고 적어놨고 그리고 아래 부제목 기업 가치 파악하기라고 써놨는데 현금 흐름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뒷부분에는 기업 가치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강의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현금 흐름표 이론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 기간 동안에 회사 통장에 입출금과 현금 잔액을 보여주는 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사 통장은 무엇일까요? 회사 통장. 이 기업에는 회사 통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영업 통장과 투자 통장, 재무 통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영업 통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업 활동에 필요한 그런 돈들이 나가는 그러한 통장입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은요, 투자 통장은요, 이 기업들도 재테크를 하고요, 혹은 어떠한 자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게 되죠. 그런 투자 활동에 필요한 통장이고, 마지막으로 재무 통장은요, 이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이 되는 통장입니다. 이 세 가지 통장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세 가지 통장이 현금 흐름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등 영업활동에서 필요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활동은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 혹은 기업도 재테크를 한다고 했죠. 이때 나타나는 현금 흐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과 투자 활동에 필요한 현금 조달 등이 나타내는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나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여러분 기업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돈이 나가게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기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 좋을까요? 당연히 투자를 하는 기업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나가게 돼서 마이너스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여러분들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어디선가 돈을 빌리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인데 반대로 돈을 갚는다거나 아니면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했을 때는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러분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당금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우량기업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량기업 말고도 또 다른 패턴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기업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성장기업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장을 이제 막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업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벌어들인 돈이 많지는 않겠죠.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인데요. 대신에 이 투자활동도 역시나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활동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무활동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 온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주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성장기업 패턴이 나오는지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저도 이렇게 성장기업 패턴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날 우량기업은 우리가 살펴봤고 전환기업을 볼 건데요. 전환기업이 뭐냐면은 기업이 성장을 하다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패턴이 나오는지 그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존에 사업이 잘 됐던 적도 있었고 성수기를 거쳐서 꺾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활동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인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서 투자활동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사업에 있어서는 벌어들이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전환기업 패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세 개의 플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쇠퇴기업인데요. 쇠퇴기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꺾여가서 자칫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패턴을 보면은 기존에 진행을 했던 사업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투자 활동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에 외부에서 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활동에서도 마이너스가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왜 마이너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기존에 빌렸던 거를 되갚는 거예요. 혹시나 이 기업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개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실기업이 중요합니다. 우량기업하고 부실기업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영업활동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죠.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가 나왔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업까지 잘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부실기업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량기업하고 부실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고를 때 우량기업을 찾고 싶다 하시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실기업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부실기업이 아닐지 판단하고 싶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 패턴을 기억을 하셔서 적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실기업과 우량기업 패턴의 예시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가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멜파스라는 기업인데요. 2021년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들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일단은 영업활동에서 사업활동이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9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투자활동에서는 유입이 되죠. 6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무활동에서는 11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게 된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바로 부실기업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손절을 언제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혹은 관심 종목에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다면은 관심 종목에 제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이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 올라왔던 공시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공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렇듯 이렇듯 사실 기존의 2021년 사업 보고서에는 이미 부실기업 패턴이라는 거를 알려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홀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찾아왔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부실기업 패턴은 아닐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우량기업 패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하이로코리아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금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는 80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플러스 투자활동에서는 마이너스 79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마이너스 79억 원을 기록을 했고, 재무활동에서도 마이너스 6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투자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재무활동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혹은 배당금을 준다거나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도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된다면은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이 주식을 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 하이로코리아 3분기 이 보고서 관련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던 때가 사실 작년 이 여름에 공략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TV 방송을 통해서 챙겨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올해 초에 공략을 하시라고 제시를 해드렸었고, 최근에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듯, 이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들, 우량 기업들은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우량 기업인지 혹은 부실 기업인지 잘 판단하시면서 종목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표 패턴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재무제표에서 주석란이 있다고 했어요. 주석이라는 거는 이 재무 표 2에 필요한 보충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에서 특이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나 감소하게 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의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또 적혀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주석이 사실 회사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정보예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주석을 잘 모르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석을 보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예시로 TLB를 가지고 왔고요. 3분기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관계 기업 투자란이 기존에는 공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9억 8천만 원 정도의 관계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됐죠. 왜 기존에는 없다가 나온 거지? 하고서 공시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TLB가 이 관계 기업을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수치도 장부 금액만 봐도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BNK 키움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제1호를 34.5%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석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은 공란이 생겼다가 갑자기 채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주석까지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요. 2부에서 기업가치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 제가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식 빨간펜 강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무제표 강의 2탄을 준비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때 핵심 내용들과 그리고 쉬운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재무제표 학습지 준비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학습지 정말 필요하다,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죠?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남겨주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톡방에서 학습지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 시장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매주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요. 오늘도 아침에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장중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배운 현금 흐름 패턴을 비롯해서 뒷부분에는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배우게 될 건데, 이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이거를 활용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또 차트 기법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 진행하는 무료 방송도 많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재무제표 5가지 구성을 배웠었고, 오늘 현금 흐름표와 주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학습지 미리 드렸으니까 이거 두 가지 꼭 복습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너무 구성도 많고 이 안에 항목들도 정말 많아요. 사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고서를 열어봐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고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 지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를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었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 분석에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재 가치라는 거는 이 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돈을 갖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려면은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가장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죠. 사실 차트적인 부분들만으로도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결국에는 주가가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모두 다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됐다. 그거는 바로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거품이 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고평가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저평가된 기업을 골라서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기업가치 평가 지표입니다.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 지표고요. 평가 기준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수익가치법, 자산가치법, 상대가치법 등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익가치법은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자산가치법은 재무상태표 기억하시죠?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가치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대가치법은 기업이 뭐 반도체 기업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가치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 기업들이 업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너무나도 필요한 방법이기도 해서 오늘은 이 상대 가치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류를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키움증권 ACTS를 기준으로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제일 아래로 스냅샷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은 뭐 매출액 이런 란이 있을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EPS, PER, BPS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가치 평가 지표인데요. 우선은 뭐 EPS,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고요. PER, 주가 수익 비율, BPS, 순자산가치, PBR은 주가 자산 비율, ROA와 ROE는 이익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쓰이고 이 아래는 이익률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EPS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라는 거는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데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당기순이익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순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를 의미합니다. 주식수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주식수를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을 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EPS가 증가할수록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건데 PER 계산의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EPS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EPS가 꾸준히 증가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EPS가 증가를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감소라는 경우가 있는데 감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발행 주식수가 많아지는 경우겠죠.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발행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EPS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부정적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동양 EMP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 거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21년의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17억가량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발행 주식수를 보니까 이 아래 발행 주식수 있죠. 786만 주를 기록을 해서 이 계산을 했더니 EPS가 2,253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EPS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같이 봤더니 보니까 이 EPS가 계속해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당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의미겠죠. 보니까 발행 주식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EPS가 감소를 하고 있구나. 당기 순이익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EPS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투자 대가가 활용했던 이 기업 가치 평가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연간 EPS 증가율이 24% 이상인 기업을 발굴을 해서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 대가가 활용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투자 대가의 기준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EPS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핵심 내용은 사실 이 PER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지표이기도 하죠. 이 PER의 계산법을 보면은 EPS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가 나누기 한 주당 당기 순이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주가 나누기 EPS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한 게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PER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종목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TV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주가가 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주당 수익이 천 원이게 되면은 PER이 10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 게 PER이 10 이하일 때 그때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은 계산법을 적용해 보고 제가 또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동양 EMP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볼 건데 주가를 계산을 할 거면은 2021년 사업보고서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종가가 18,700원이었어요. 그리고 EPS는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2,253원. 이거를 나눴을 때 8.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혹은 관심 있는 기업의 PER은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PER이 10 이하일 때 저평가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10 이하일 때 저평가된 걸까요? 네,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하이스틸의 재무제표입니다. 일단은 하이스틸의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같이 계산을 하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종가가 2,765원이었고요. EPS가 576원이었습니다. PER을 계산했더니 4.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10보다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PER을 봤어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제가 캡처를 해놨던 사진인데 보니까 이 하이스틸의 PER이 6.75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옆에 있는 이 업종 PER, 이 업종 PER을 봤더니 4.58배를 기록을 했죠. 업종 PER 자체가 낮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요, 사실 이 철강 업종 특성상 이 평균 PER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이유는 이익의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 전체 PER 자체가 낮은 수치로 나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PER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죠. 그럼 업종 PER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업의 PER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업종 PER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철강주 말고도 이 통신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점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10 이하라고 했을 때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업종 PER과 비교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게 BPS입니다.
이 BPS를 배우는 이유는요, PBR을 계산을 할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BPS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BPS라는 거는 순자산 나누기 주식수를 의미합니다. 순자산, 여러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데 그러면은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순자산에서 주식수를 나눈 값입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보통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BPS 또한 높을수록 증가를 할수록 수익성이라던가 재무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자본금이라던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할 때 BPS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많아졌을 때 그때 뭐 배당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뭐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B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정보가 적용이 되지 않죠. 보시면 계산법에서도 주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한 게 PBR입니다. BPS 계산법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도 동양 EMP 재무제표인데 사업보고서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자본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2,626억 순자산이고요. 발행 주식수 786만 주를 나누게 됐을 때 BPS 33,409원이 나오게 됩니다. 동양 EMP의 BPS가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 하단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동양 EMP는 꾸준히 BPS가 증가했다는 거를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BPS를 알아보고 BPS가 연속적으로 증가를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PS를 봐야 되는 이유가 PBR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PER과 함께 많이 언급드리는 게 바로 PBR입니다. 뭐 PBR이 몇 미만일 때는 저평가된 거예요.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PBR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꼭 마스터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BR의 계산법은 주가 나누기 한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배웠었던 BPS예요.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청산 가치를 알아보는 지표다 이렇게 써놨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업이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게 됐을 때 그때 그러면은 빌린 돈들, 빚들을 다 갚아야겠죠. 부채를 다 갚아야 되는데 이 부채를 다 갚고도 남은 순자산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PBR을 기준으로 만약에 PBR을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 미만의 경우에는 이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요. 1 위에 있을 경우에는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할 때 뭐 PER이 몇이고 PBR이 몇이어서 저평가돼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PBR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BR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양 EMP 또 넘어가서 동양 EMP 2021년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2021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8,700원 주가 나누기 그리고 BPS 33,409원을 나눴을 때 0.56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1 미만이기 때문에 아 저평가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PER과 함께 이 PBR을 통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투자 대가 중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치 투자자죠. 이분이 이 PER과 PBR을 통해서 이 주식을 많이 고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골랐냐면은 PER 곱하기 PBR이
22 미만인 종목을 골라서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은 PER과 PBR을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투자 대가들이 적용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종목을 발굴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익률과 관련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ROA와 ROE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ROA부터 알려드릴게요. ROA는 총자산 순이익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계산법을 보면은 당기순이익에서 평균 자산을 나눈 건데 주로 이 평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2년 연속 자산을 더해서 2년간의 자산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자산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뭐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채가 증가해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OA는 사실 이 기업의 재무 상태 면에서는 보기에는 조금은 아쉽고요. 이익률을 볼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ROA가 높으면은 수익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예시로 넘어갈 건데요. 자, 동양E&P를 보면은 당기순이익 177억 원이죠. 거기에다가 2년 평균 자산을 나누게 됩니다. 2년 평균 자산은 2020년에 3,268억 원, 2021년에는 3,565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이 평균을 구하면은 3,416억 원 가량인데 나누게 됐을 때 ROA는 5.18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ROA가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소를 왜 했는지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감소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투자 대가인 피오트로스키라는 사람이 ROA가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ROA를 보면서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ROE에 대해서 같이 또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ROE라는 것도 이익률과 관련된 건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 나누기 평균 자기 자본인데요. 여기에서도 2년 연속으로 평균을 구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한 게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ROE가 높으면은 수익성과 활동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예시를 보면서 대가가 또 알려져 있는 기법까지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77억 원 나누기 그리고 2년 평균 자본 2,522억 원을 나눴을 때 7.0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서 ROE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워런 버핏이 최근 3년 동안 ROE가 15%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투자 대가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투자 대가들이 적용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종목을 발굴해 나가고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가까지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진행한 내용들은 학습지에 다 설명이 써 있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오늘도 학습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재무제표 2탄 학습지 준비해 왔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죠. 카메라로 아래에 있는 QR코드 찍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통해서 톡방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뿐만 아니라 이 시황에 대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제가 기업에 대한 리포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지도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들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 가치 평가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거 자세하게 복습하고 싶고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복습 다시 시켜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때 기업가치 평가지표 보는 방법 다시 제가 복습시켜 드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적용한 매매 기법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 활용하셔서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습지 꼭 받아가셔서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빨간펜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